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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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온다. 오빠 이거 봐 이거 봐. 어, 말 못 말리네 이거. 아니 되게 부드럽네. 이거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줄까? 근데 좀 안 탄탄할 수도 있다. 이건 너무 부드럽다. 내가 부드럽대서 샀는데 너무 부드럽다. 개모차가 아니라 방석모차인데? 이게 개모차가 아니라 거의 방석모차처럼 돼가지고 솜을 거의 다 한 반 정도 이상 빼고 하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됐어요. 합법적으로 걷는 지금 첫 전식이라서 체리가 신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체리는 뭐 기다려? 선이 누구 기다려? 아니야, 그냥 좀 아는데. 연단이랑 연단이네 언니랑 지금 이제 최근 동반 식당으로 거기 예약도 해놔가지고 강아지들이랑 벚꽃도 보고 밥도 먹고 하고 가려고요. 혜리야. 혜리야. 연달아.
다시 현장 예측 걸린다. 아니, 그림이 더 이상 떠서 있는데? 기억이 떠불러 있는데? 오늘은 테리가 이제 수술한 지 한 달? 조금 안 되는 날이고 이제 한 달 차 진료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원래 저번 주부터 목욕은 가능했는데 일단 오늘 목욕을 안전하게 진료를 받고 시키고 현단이랑 꽃도 보고 사진도 찍고 놀다가 실컷 걷고 와서 이제 드라이 해줄 거예요. 언니야 기다려야지. 착한 강아지는 기다려야지. 오늘은 이제 수술한 지 한 29일 차고 테리는 이제 잘 걷고 나름 잘 뛰고 까불기도 까불고 앞발을 테이블 같은 데 올려서 두 발로만 서 있기도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 뭐 예전처럼 불편하고 뭐 이런 건 없는데 앉을 때 조금 아직 불편해서 앉아라는 명령어를 원래 제일 잘했었는데 이제 앉는 것도 조금 부자연스럽고 아직은 누울 때
앞다리를 조금 힘을 많이 써서 넣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습관되면 안 돼서 최대한 원래대로 편안하게 뒷다리 쓰면서 넣는 거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또 제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앉는 연습이랑 눕는 연습은 좀 시키고 있고 따로 뒷다리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는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약을 또 끊었고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소독해주는 거? 소독해주는 거랑 그리고 매일 30분씩 산책해주는 거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테리 수술한 뒤로는 하루 빼놓고 거실 바닥에서 그냥 누워 자거든요. 오빠는 여기서 자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따로 침대에 자서 이제 어쩌다 보니 각방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테리가 장난감으로 잔뜩 꺼지러 놓은 거를 옆으로 제껴두고 여기서 잠이 들어요. 지금 보면 소파도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이제 테리가 혹시나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그 충격에 다리가 파열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진짜 큰 재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아준다고 오빠랑 저랑 소파에도 못 앉고 전 바닥에 자고 오빠 혼자 자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 자연식이라 해가지고 한 달 체험으로 이벤트가 돼서 먹였는데 원래 밥이 거의 점심시간 다 될 때까지 아예 안 먹다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해서 그때서야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테리가 밥을 완전 만족했어요. 원래 다 저렇게까지 안 핥아먹고 그냥 쿨하게 떠나는 아이인데 되게 맛이 있나봐요. 그리고 그거랑 조금만 섞어줘도 일단 엄청 잘 먹어서 그거를 얼마 안 돼서 메인으로 먹이진 않는데 조금씩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 먹어서 조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 이제 테디용 식단이 될 것 같아요. 아 예뻐. 너 테디 앉아? 테디 앉아? 앉아. 주인님 자꾸 주니까 앉아? 테디 앉아? 아이치 테디 빵 한다고요? 네 빵! 앉아? 머리 불편하다. 됐다. 테리 앉아? 테리 빵! 테리 털고. 뭐 잡아서라, 뭐 잡아서 된다. 한 봤으니까 됐다. 아우, 예쁘다. 아, 수고해라. 테리 빵! 빵! 한 주일 수도 있어요. 귀여워! 나 막 주고 싶은데 어떡해. 너무 귀여워. 테리 손! 꼭!
네, 미치겠다. 아, 너무 예뻐. 이제 너무 보고 싶었다. 어? 아유, 잘 있었죠? 아유, 건강하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유, 예뻐. 아유, 예뻐. 한 개 벌써 다 뜯었어요. 뜯었다고? 응, 한 개 다 뜯었어. 그게 마음에 드나? 아, 이거를 들고 가서. 어머야, 어머야. 니 언제 그리 조용해. 뜯어가지고 혼자서. 아이고. 부르르르르. 꽁댕이 봐. 꽁댕이 보실래요? 테리, 일로 테리, 일로. 약간 이게 호박 바지 같아요. 어, 맞아요. 약간 그런.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아이야, 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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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신났어, 갑자기? 그거 뭐 있나? 지금 여기 냄새가 좋은가 봐요, 뭐가. 찹쌀 뒤에 아이 귀여워. 귀여워. 찹쌀새가 선물로 준 목줄하고 테리랑 사촌이랑 해가지고 바닷가 가려고요. 1층입니다. 우리 여기입니다. 3, 2, 1.
엄청 막 뚜두두두두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착하네. 아유 귀여워. 싫어 보라 테리야 제발. 와 똑같이 다는데 진짜 부끄럽다. 어? 원래 없는 거 아니야? 가져와 달래 해라. 테리 지금 이 상태에서. 어. 원래 안 주는 건가 말 때도? 아니 주는 거 주는 거 같은데. 안 준다 그러잖아. 레몬이 없어 당황스러워. 어? 레몬이 없어 당황스러워. 진짜 레몬이 없어. 저 기저귀도 사이즈를 아직 잘 모르다. 한결 안 되셨나 봐. 아니 수컷인 것 같아. 한컷 사이즈를 잘 모르더라. 이게. 아니 그럼 끈이 짧잖아. 풀어 줘볼까? 테리야 반대로 돌아. 테리 머리가 있다. 테리도 머리가 있다. 테리도 머리가 머리 없다. 아 우리 테리도 머리가 있을걸. 강아지 귀엽겠다. 응. 강아지 아니야? 들어갈 수도 있다. 야 들어가면 돼. 구덩이 봐봐. 아 개웃겨. 바다 물 때문에. 조승절 장난 아니네. 겉도 캐럿스럽게 앉아. 아 이거 하나로 우리 집 완성됐어. 노랑노랑 집이. 멜로우가 있다. 귀엽네. 제가 개모차는 있는데 개모차랑 별개로 이렇게 가볍게 테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 같은 걸 예전부터 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카리카 뭐 얼마 할인은 아니지만 조금 할인한다 해가지고 이번에 구매하게 됐어요. 테리는 이제 6.3kg 정도 되고 등 길이는 40 정도 되고 이제 앞다리 뒷다리 이제 평균이 한 30 조금 안 되는 정도? 엄청 길거든요. 다리가 다리를 거의 접어서 수납을 해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폭도 넓어야 되고 길이도 넓어야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6kg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6kg 이상이 되는 가방을 찾는 것도 중요했어요. 사실 조금 더 저렴하고 6kg까지 되는 백이 있었는데 이왕 살 거 조금 괜찮은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 그냥 이걸로 구매했어요. 이번 게 좋은 게 이렇게 지퍼가 있으면 지퍼를 열 때는 잘 열리는데 고정해서 그냥 가만히 둔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안 나가요. 그렇고 이렇게 하든 잘 내려가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다가 나가려고 이렇게 밀면 얘가 열려버리면 이게 열리면서 강아지가 뛰어나올 수 있잖아요. 아무리 고리가 있어도 강아지가 매달리게 이렇게 대롱대롱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풀세트로 이제 판매하는 게 있어서 어깨패드도 같이 줬어요. 근데 어깨는 널찍해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밀 때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꽤나 엄청 푹신푹신하게 들어간다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물론 이 얇은 끈에 6kg에 가방 무게 1.2인가? 그렇게 되는데 가방 무게랑 그거 치면은 조금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버텨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똑딱이 단추가 있거든요. 똑딱이 단추가 있어서 이렇게 한 단, 두 단 이렇게 접어서 넣을 수 있고 얘를 이렇게 말아서 이 중간에 끈이 있거든요. 이 끈으로 이렇게 해서 뒤쪽에 똑딱이 이렇게 고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내구판이 무조건 딱딱해야 돼요. 이게 원래 폼보드인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 리카리카에서는 얇은 철판으로 변경이 됐다고 해요. 테리가 슬개골 수술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발이 푹푹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발 받침 있는 좀 무겁더라도 바닥이 평평하게 유지가 되는 제품으로 찾아봤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볼 수 있는 리드줄 고리가 있어요. 포켓이 이렇게 6개나 있네요. 여기 3개, 여기 3개, 그리고 이쪽 면에 하나 들어있고 이쪽 면에는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도 그냥 포켓이 하나, 둘, 셋, 이쪽 포켓이 3개 이렇게 돼있고 이런 게 또 되게 예쁜 디테일이잖아요.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어깨끈만 다는 게 아니라 얘를 숄더로 메고 어깨끈을 고정까지 하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깨끈까지 같이 구매를 해줬어요. 여기 보면 쿠션 끝에 똑딱이가 있거든요. 똑딱이 약간 이런 식으로 테리가 여기 턱을 이렇게 괴고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지퍼를 이만큼만 해놓고 이 상태로 강아지 머리만 나오게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한다더라고요. 만족. 오빠야가 같이 한 햄먹 자고 조금 일찍 깨워서 시간이 나서 테리랑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기침했어. 엄마한테 왜 기침했어? 엄마 베개? 에잉 정말 우와 나이스